자, 앞면에 정면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버분들은 저 차단석 밖에서 네, 촬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 있겠지? 참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배 입장과 끝없이 국기 앞에 잠시 멈춰 집례관의 안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좌측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중국 선행과 호국 예정에 대한 경례. 바로 일도 국령.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그래요? 큰 거 하지 마시고 하는 걸 좀 해요. 휴대폰으로 가세요. 카메라로 가세요. 혼자 지났습니다.
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주시죠. 자리가 좀 비어와서 그런데요. 저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주시죠. 자리가 딱 가세요. 따로 차 타고 오셔가지고 따로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아니요 같이 하시는데 좀 늦게 도착하실 거예요. 길 막혀가지고 지금 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평양 각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재단을 대표해서 권노갑 이사장님께서 분향과 분향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0주년 추진위원장이신 문희상 추진위원장님께서 분향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전체 대통령님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경례! 바로 묵념! 바로 오늘 김대중 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1월 6일 행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권노갑 이사장님께서 신년 새해 덕담 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희망찬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1월 6일 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국의 정상들 또는 전직 각국의 대통령 수상들 교황님께서도 13분이 동영상으로 전부 걸려왔습니다.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에 대해서 낱낱이 많은 실자리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전직 우리 한국의 대통령께서도 나오시고 현재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 각계 각층의 여야를 아우르는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대통령의 그 업적과 정신 철학에 대해서 친서하는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정치와 화학과 그리고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 오늘 금년의 해가 되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가르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단 참배식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참배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복잡하기 때문에 김대중 재단 오신 분들은 뒤쪽으로 와주시고 대표님들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부께 대해 경례. 바로 일도 묵념. 바로